들어가. 어,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니콜로 왔어요. 니콜로 왔어요. 어, 니콜로 안녕하세요. 니콜로 들어가자. 니콜로 애기 볼 생각에 살짝 긴장한 것 같아요. 니콜로 엄청 멋있게 하고 왔대. 니콜로 동생 만난다고 예쁘게 하고 왔어요. 안녕. 우와, 고마워요. 어머! 안녕. 우와, 고마워요. 어떻게 공주님. 니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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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로 동생이야. 니콜 애기예요. 니콜로. 니콜. 니콜로 동생이야. 니콜 애기예요. 애기야. 오, 많이 컸다. 뭐야. 이렇게 어린 애기는 처음 만남 아니에요, 니콜로? 니콜로. 이거 우아한테 줘. 선물이야. 선물이요. 이게 다 애기도 되게. 너 처음 보지? 응. 어, 이거 선물 받았는데? 우아야, 우아, 이거. 우아만 하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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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 마음에 드나 봐요. 우아, 안녕. 여기 우아야, 우아. 우아가? 어, 우아. 왜 이거 우아요? 이름이 우아야. 이름이 우아야. 김우아. 네? 어, 진짜 독특하긴 하다. 우아. 니콜로를 처음 봤을 때가 160일이었어. 어, 지금 얘가 지금 며칠이야? 106일. 우와. 106일. 안녕. 안녕하세요. 어, 너무 귀엽다. 어, 어떡해. 너무 귀엽지? 처음 보지? 응. 우와, 개인기 보여주자고. 우와, 웃게 해볼게, 내가. 100일 된 애를 개인기를 가르쳐놨냐? 아는데? 아는데? 어? 아, 지금 100일 된 애한테 털기침을. 슈돌 나오려고 자꾸 개인기를 막 연구해요. 요즘에 소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슈돌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대형 프로그램에 말이에요. 이런 대형 유명 프로그램에 어떻게 그 쌩얼로 나오겠어요. 이제 차차는 이제 곧 추사랑을 잡겠죠. 털기침. 아우, 지금 진절이 친다. 임신했을 때부터 입이 그랬어. 결국 아기를 물렸어요. 우아야, 울지 마. 자, 우와, 오, 여기. 쪽쪽이. 와, 나 저거에 깜짝 놀랐어. 다리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치는데. 좀 냄새 난다. 아빠 냄새 좀 나네. 야, 제이슨 저리 가라지. 어, 제이슨 저리 가라지. 야, 좋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야, 우아버님 진짜. 야. 아, 아빠 냄새 좀 나네? 야, 제이슨 그냥 이기지. 와. 그냥 이기지라니. 야. 봤어? 어머, 그냥 무릎 끝이지. 바로 멈추네?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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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봐봐, 어쩔지 몰랐잖아, 진짜 나가도. 본인 집인데도 본인 집이 아닌 것처럼. 어디가 앞이에요? 앞뒤가 없나? 모르겠어. 척추가 다 지금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몸쪽으로 붙어야지. 그래야 안정감 느끼지. 그치. 심장 소리 들게. 그렇지. 아, 여기서 바로 목을 잡아줘. 이게 뭐야. 육아의 달인. 야. 제이슨 아빠 덕분에 야. 육아의 달인이. 연락 한 통 없어. 연락 한 통 없어. 야, 세상에. 나도 한번 안아볼래. 야, 안아볼래? 어. 목이 악, 악 되면 안 돼? 아, 당연하지. 이거, 이거. 어? 오! 민다, 밀어. 잘 아는 너. 근데 삼촌한테 잘해야 돼. 아, 근데 우아 너무 순하다. 지금 내 다리에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이걸로. 이걸로 봐. 오, 착해. 오, 부츠. 부츠해야지, 부츠. 맞아요. 부츠해야지. 애기가 더워요. 어, 너무 착해. 어, 근데 좋아한다. 너 좋아해. 너 좋아해. 되게 홍화 같다, 또. 그러니까. 계속 안고 있어. 근데 애들이 참 반응이 신기해요. 네. 저렇게 꼬맹이들도 자기보다 어린 애기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니콜로가 되게 대견한 게 자기보다 동생이면 약간 질투할 수도 약간 있는데.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안 가죠. 그런 게 없어. 점잖아진 게 너무 놀라웠어요. 의젓한 오빠 같아요. 네. 아, 이따 와. 아이고. 왜 올까요? 어, 뭐가 배고픈가?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밥이다, 니콜로. 우리 우아 밥 줘볼까? 밥이다, 이렇게? 야. 밥 어떻게 줘? 어.
실전이다. 이걸로 한번 실전. 넣어주세요. 입에 넣어주세요. 왜? 쫄았어. 애기가 불편해 지금 뭔가. 이렇게 깊게 넣어주셔야 돼요. 아까 겉에만 물어가지고. 야, 슬리피 씨 뭔가 되게 잘하네요 이제. 좀 아빠 됐죠? 진짜 배고픈 거 있어? 꿀로 배고픈 거 있어. 배고파서 배고프면, 온 거야. 배고프면 진짜 난리나. 니꼴로도 그랬어요? 배고플 때 울었어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니꼴로 아니요. 니꼴 존재예요. 천재예요. 니꼴로는 천재예요. 니꼴로는 천재라서 안 울었어요? 네. 저 놓을게요. 그렇지. 4살 차이만 돼도 저게 되네요. 4살 차이. 아, 그러네. 4살 차이. 재밌어요? 네. 동생 생기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젖병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아이를 살펴요. 아, 니꼴로 인성이 좋아요. 3위 삼아야겠다. 네? 너무. 너무 예뻤어요. 저까지 엮고 싶지 않은데. 니꼴로라면. 동생한테 잘하겠다. 오자마자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채질 해주고. 진짜 착하다, 니꼴로. 아, 진짜 동생 있으면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여동생 생기면 또 진짜 스윗한 오빠일 그러게요. 것 같아요. 본인도 누군가를 뭔가 케어하고 싶은 이 본능이 진짜 있나 봐요. 맞아요. 근데 언니 딸도 혹시 그러면 동생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키즈 카페나 가면 그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오는 경우가 있으면 동생이 그렇게 갖고 싶다고 동생 갑자기 낳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뭐 우유하고 뭐 먹이면 엄마가 동생만 이뻐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자기가 우유하고 자기가 다 먹일 테니까 엄마는 내 거니까 자기만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 거래. 너무 웃기죠. 그치? 귀엽다. 아기 띠로 아기 한 번도 안 와봤지? 안 해봤지. 아기. 그렇지. 그렇지. 아우 저 느낌. 아. 그렇지. 엉덩이 잡아주고. 잡아주고. 자, 여기 팔 넣어주고. 어색해. 어색해. 아기 성형해야지.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 등을 펴야지. 등을 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느낌. 이게 애기 아빠 느낌. 내가 딱 알았을 때 처음 애기 아빠 된 느낌이 탁 들어. 맞아. 느낌 되게 이상하다. 이상하지? 느낌 너무 이상해. 그리고 막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봐, 길을. 우와. 약간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난 보인다. 너의 미래가. 어머. 그래. 유부남이 됨 딘딘이. 어머, 나 이런 걸 상상해본 적이 없어. 우와, 기분 진짜 이상해. 근데 딘딘. 자연스러운데? 나쁘지 않죠? 니꼴로 어때? 딘딘 삼촌 어때? 딘딘 삼촌. 이 심정이 느껴져. 좋아. 좋아? 우아도 편안한지 잘 자네요. 잘 안 왔나 봐요. 안정감이. 잘 안 왔네 또. 그 아이의 온기가 내 심장에 닿고 얘 심장의 박동이 나한테 이렇게 툭 닿는데 생명체가 나에게 온 느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아이를 이러고 있으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 온기가 이렇게 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전해지는데 니꼴로 응? 우리 우아 생일 잔치 해주자. 니꼴로 이거 여기다 생일 파티야. 생일 파티 봐봐. 우아꼬예요. 우아꼬요. 우아꼬 우아꼬니까 아유 고마워요. 니꼴로가 여기다 세팅해주자. 그래. 아 이뻐라. 풍선도 물고. 그렇지 한 번 더. 이거 다 우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니꼴로 그치? 자 됐어. 100일. 아이고 이뻐라. 아기자기하게. 근데 금방 되더라고. 아기자기하다. 아예 상차림 하셨네요. 딱 정말 그냥 사진 딱 찍을 수 있게. 우와 100일이에요. 100일 챙겨줘서 고마워요. 자 갑니다. 생일 축하. 100일. 1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와. 사진 찍을게요. 100일 기념 사진.
사진 잘 봤다. 이쁘다. 삼촌이 직접 계좌이체로 송금해서 산 뭐야? 뭐야? 와. 야. 와. 금이다, 금. 와. 금수저. 금수저 하나요. 와. 우리 우아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금수저를 준 겁니다. 아. 와, 금수저. 너무 좋다. 찐 리액션. 의미가 너무 있다, 의미가. 아유, 예뻐라. 어, 예쁘다. 어, 왔어. 누가 들어와, 왔어요. 고생이 너무 많아. 와이프, 와이프. 아, 엄마시구나. 어머니. 미인이시다.